이 큰아들이 네. 사주가 굉장히 좋네요. 어... 많이 빌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빌고 닦아야 되는 사주야. 어? 좋은데 빌고 닦아야 됩니다. 네.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아이가 조금 넘쳐날 수 있어요. 넘어서면은 감당하기 조금 힘들죠. 케어하기 네. 힘들고 지금 밑에 자손도 덩달아서 더 난리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엄마가 깡패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대주님까지 네. 아들이 셋이야. 내가 보니까 네. 아들이 셋이고 지금 대주님이 그 마스크 위쪽으로 그 끼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예. 끼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올해 대운자예요. 네. 대운자라는 건 뭐라 그러지? 이런 데 와 봤어요? 아니요. 안 와 봤어요? 안 와 보인다. 좋은 일이 생길 거란 얘기. 아, 올해. 근데 이 지금 만화 님하고 크게 뜻이 없이다. 가족애로 넘쳐나는 지금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의리로 살아가는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그 부대 같다. 군대. 약간 군대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뭔가 형제가 느껴지는 집이다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요. 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근데 좀 그렇다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기는 한데 뭐 어디에다가 뭐 내버리고 싶고 막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네. 궁금한 거 물어볼게. 대답해 줄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돈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띠갖고 네. 그걸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건 계속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끼가 있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가오가 있고 그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뭔가 그 사회생활이나 교류나 네. 이러는 것들이 조금 남들보다 좀 특출하죠. 네? 그리고 크게 그 아니다 싶은데 굉장히 그 얼빵한 데가 있어.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십상인데 중요한 거는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올해 뭐 그런 일들을 떠나가지고 경사가 조금 날 수고 그러니까 숨통이 조금 트일 수고 대운자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돕든지 조상이 돕든지 뭐가 돕든지 아무튼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있고 한 2년 전에 또 딴 분한테 서문시장 쪽에 저 재개발한다고 돈을 대놨는데 오늘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지난주 뭐 이번 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잘 될 거. 네. 뭔가 이 숨통을 좀 트일 거예요. 그 2년이 지나고 저는 안 되면 이번 주라도 보고 뭐 저 고소를 하든가 뭐 하려고 또 생각 중이었는데. 네. 괜찮아요. 아니면은 저질에 한 거를 미리 쭉 나열해 보지 그래. 거기 다 두 개. 그 다야? 네. 못 받은 게 거기 다예요. 재개발요? 네. 너무 사지구 불났었거든요. 한참 전에. 알아요. 네. 거기 이제 재개발한다고. 그 이지구 아니에요? 사지구. 사지구예요? 네. 사주교 불렀는데 왜요? 이제 다시 이제 시공사 들어가고 다시 이제 건물을 짓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뭐 발표가 난다 하면서 근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냥 2년이 넘어갔고 불이 난 곳에 개발이 된다고 투자를 한다? 그 해놓으면 어차피 이제 기존에 3층이었는데 4층에 지하 이래갖고 다시 분양을 하고 하니까 그 투자한 돈 대비해갖고 수익이 또 좀 나고 그 상가를 또 몇 개 분양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예. 네. 그 원래는 분양하게 되면 거기는 경쟁률도 없어서 센데 이제 뒤로 빼갖고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뭐 형만 믿고 따라온다 걔가 믿고 따라왔는데 한 2년이 넘어서 헝아만 믿고 따라오래? 네.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하네. 얼빵하시네요 진짜로. 근데 그 올해 전체적인 운에서 뭔가 물꼬가 터지고 숨통이 좀 터질 예정이긴 한데 그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2년, 이해가 좀 안 되는 2년이 지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또 내가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 했다가 또 이번 주 하고 있어서
개발이 되면 그 분양을 뒤로? 상가를? 시공사, 뭐 시행사 선정이 된다 그러던데. 네. 뭐 오늘 예약했던 게 벌써 한 6개월, 그것만 해도 한 6개월 지나버리고 이래 되니까. 아,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전체적인 거는 회원에서 좋기 때문에 그게 이거든 저거든.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네요. 네. 삼촌은 그냥 헛방이야 다. 헛방이라고요? 그동안의 거 다 헛방이야. 어? 인간 좋아가지고 뭐죠? 인간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돈풍계나 있다고 그러고 저기 하니까는 개미새끼들이 자꾸 꼬이지. 응? 말끔해가지고 또 근데 그런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응? 얼굴에 끼가 있으면 다 환영짓하고 뭐 기집질하는 줄 알아? 어? 그게 다는 아니단 말이야. 이거야. 그럼 이때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낫습니까? 아 그럼 앞에 좋았던 거 크게 없잖아. 어? 뭐 뭐를 해가지고 금전이 불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할 건데? 결국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를. 그러면 그게 좋은 상황이었다고는 말을 못하지. 우리는 결과치만 보고 미래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지서에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일이 중요하잖아. 네. 더군다나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자손이 둘이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더 그렇잖아. 어깨가 무거운 거 아닙니까? 네. 딴 거 궁금한 건 없어요? 올해 기대를 좀 해보는데 관제가 물리면 관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이제 형사건을 이제 막 이렇게 되든지 민사가 뜨든지 이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대화로 그때도 안 될 때는 그래도 한 3, 4월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인간적으로. 근데 승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돼.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이 상승하는지. 그럼 뭐 다른 거. 앞으로의 계획은 또 뭐. 뭘 한 게 좀 해볼까 싶은데 뭘 할지를 몰라서. 뭘 해야 되지? 옛날에 막 PC방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PC방을 해볼까, 커피숍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이제 할라 그러니까 또 용기도 안 나고 이래서.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중고차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네. 대구에서요? 네, 한 6년 됐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면 되는 건지. 네,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네. 뭐 하시는. 별 하는 동안도 별 크게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 같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성격이 네. 자체가 그래 보이지는 않아. 네, 제가 뭐 이런 성격은 아니죠. 네. 네. 누구 하나 집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내 쪽에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호인 같아 보여.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맨날 요모냥 요꼬라지로 계속 그렇게 계시죠. 성격도 그렇고, 네. 그죠? 예. 네. 사람이 좋아서 그래. 좋은데 뭐 바쁘기는 바쁘잖아. 네. 바쁘면 뭐 할 거야. 크게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약삭 빠른 것 같지, 응?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근데 안 그래. 그게 허점이잖아. 그럼 이 성격 그대로 과연 성격을 바꿀? 난 좋아. 난 좋다고 봐. 난 좋다고 보는데 근데 삼촌 같은 사람 잘 없거든. 근데 애들도 친구들 애들 보면 막 아빠한테 절절매면서 저는 애들이 막 거의 친구처럼 너무 좋아. 네. 아들 셋이지 뭐 다 같이 막 들판에서 다 뛰어놀고 다 해요. 계속 깡패 될 수밖에 없어. 애들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애들 없어 좀 착실하거든요. 넘쳐가지고 막 흐르는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사주가 좋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있을 때 그래도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뭔가 그런 강단은 필요해. 필요해 보이는 자손들이야. 아이가 너무
전학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화를 내도 웃기만 웃고 안 먹어줘? 아니, 안 먹어. 저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리들이 필요한데 그죠? 네. 아무튼 좋은 양반이네. 그런 건 좀 조심하고 뭔가 새롭게 하려는 생각은 아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가만히 있으면 대운이 들어옵니까? 아직은 좀 그러니까 뭐 푸닥거려 하면 좋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점으로 다 봐진 거라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질에만 좀 안 하시면 그리고 커피숍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네. 몫이 안 맞아. 아, 제가요? 네. 어디 둘로 산으로 댕겼으면 좋겠는 사람이 어차피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사주거든요. 삼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그러니까 끼라는 게 막 그런 끼가 아니라 막 바람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운들을 막 표출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 갇혀서 못 지내.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좀 저기 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근데 눈먼 돈도 없단 말이야. 삼촌한테는. 불로소득 크게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꿈이 뭐예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소망? 소망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도 제가 막 20대 때일 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럴 때는 제 생각은 그냥 여자들이 그때는 좀 많았으니까 나는 연애를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이런 막 꿈을 꿨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된 게 집에 어른들끼리 이렇게 알아갖고 제 28, 29에 장가 갔는데 선바가 왔거든요, 그 나이에. 그래갖고 그래 잘 살고는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네. 앞에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네. 그죠? 네.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지거든 네. 이 기준님한테 뭐 집사람도 싫고 이런 것도 알고 맞아. 애들 잘 케어하고 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데 왠지 마음 구석이 좀 허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혹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돈 걱정도 없고 뭐 그치. 애를 뭐 집사람이 애를 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무식 저도 이렇게 그냥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좀 또 50, 60 되는데 이게 똑바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아요. 현재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거지. 뭐 돈도 뭐 빌려주고 뭐 이제 뭐 투자를 했으니까 회수하는 건 당연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몫인데 사실 그것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안 드는 게 문제지. 그런 사람도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제가 말 떨치내지를 못하니까 부탁을 하면.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냥 하던 거 하고 있어야지. 일단. 돈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맞죠. 잘 못 받죠. 잘. 많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게 뭐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딴 사람 돈은 잘 갚는데 쟤한테 빌려 간다는 거의 뭐. 나한테 투자 좀 해라. 내가 잘 될 예정이니까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지분의 내 10%를 줄게. 투자를 한번 해봐. 무슨 잘 이쪽이 빠르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저 대표님한테 투자를 해. 아니 어진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어질게 생겼는데 어지러워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다. 마스크 좀 내려볼래요? 잠깐만. 네. 오 귀엽게 생겼구나. 귀엽구나. 에휴 어떻겠어요. 어쩔 수 없죠. 계속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굉장히 복이잖아. 네. 그럼 됐잖아. 잘못 왔네. 좀 기다려봐요. 돈이랑은 조금 저 숨통을 트인다고도 말을 못하겠어. 아 그래요? 갑 대운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큰 운이 들어오는데 네. 큰 운도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봤냐면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무당이고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엄마가 유명하고 이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유모손에 크고 막 이랬거든. 기사도 두고 막 이랬어. 그 우리 엄마가 한 날 묻더라고. 넌 갖고 싶은 거 없니? 이러더라고. 근데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벌써. 근데 난 지금도 갖고 싶은 게 없거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좋아. 그리고 주접을 떠는 게 아니라 얼빵해. 그러니까 아, 내가 조금 이래도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하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돕고 싶어 해. 어. 그러면서 딱히 그게 아닌데도 이게 귀가 팔랑거려.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아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러면 아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 아니겠나. 어. 그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렇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좋다는 얘기고 어찌됐든 그런 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한 번을 도와도 돕지. 어? 돕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 삼촌은. 부모님들은 이쪽에 절에하고 많이 다니시거든요. 응, 응. 그래서 집사람도 갚아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고 뭐 이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애들도 가면 뭐 걱정 네. 안 해도 되고. 이제 응.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사주 좋아. 사주 굉장히 좋아. 큰 애가 더 좋아. 작은 애보다 큰 애가 더 좋아가지고 근데 작은 애가 큰 애를 지금 따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도 13살이거든요 아들이. 어 뭐 좋은 게 좋아가지고 계속 웃고 있으면 계속 웃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뒤에 되면 자꾸 웃고 있어. 그럼 옆집 아줌마가 나오게 되지, 그지? 그런 타이밍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아이들이 귀가 너무 살아. 좀 조잔치면서 아빠의 자리를, 가장으로서의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친구 지간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중 되면은 굉장히 그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알겠습니다. 큰애는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느 쪽으로 나가면 괜찮습니까? 얘는 해외로 당연히 치고 나가야 되겠지만 글쎄 여기에 있으면 아마 중간도 못 할걸요? 한국에 있으면 중간 못 해요. 좀 내보내는 게 좋아.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막 붙어 가자고 막 이랬어요. 저 나이에도. 아빠니까. 아빠니까 가능하겠지. 걔 자기는 뭐 삼성전자 간다고 하고 막 그랬던데. 그렇게 되면 중간 못 해. 애가 사주가 이렇게 좋은데 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나라에 잡아둘 건가? 공부를 썩 잘하진 못하는데. 저쪽으로 외국에 막 들도 보고 산도 보고 어? 많은 견해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자손한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끼고 있는 건 뭐 밤새도록 끼고 있든지 뭐 그런 거는 하고 좋겠다. 어? 야 마누라를 아끼고 있어야지. 그 애를 끼고 자면 어떡해. 애가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얘 원흉인가? 부부지간을 갈라놓는 건가? 뭐 일부러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원래 전화이 되면 자기가 막 싫다고 막 할 건데 아내도 막 같이 나가고 아 됐다 좀 가라 감스케가. 아, 다 알았어요. 다 봤어요.